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제 아들하고 요즘에 새롭게 한 가지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큐브입니다. 큐브. 큐브 맞춰보셨나요? 안 맞춰보셨군요. 맞춰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 면 맞추기는 굉장히 잘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굉장히 잘했는데 실은 여섯 면을 맞춰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항상 포기하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 휴가 때 고향에 우리 대구가 저희 고향인데 저희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에 갔었거든요. 우리 아들과 함께.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제 동생과 조카도 와 있었어요. 우리 조카는 9살이고요. 우리 아들은 11살이에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 큐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큐브를 맞추기를 제가 조금 해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즉 저를 가르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저거 여섯 면을 다 맞췄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면 이상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장을 하시는 게 너는 여섯 면을 맞췄다고. 그때 그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의무감을 가지고 한번 맞춰보려고 막 맞추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맞추면 맞출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 9살짜리 이 우리 조카가 저를 보고 막 비웃더라고요. 못 맞추네 막 이러면서. 그때 우리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섯 면 맞추기를 시도하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예. 네. 근데 그 말을 할 때 우리 아들이 너무나 기대에 찬 표정으로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맞출 거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맞췄을까요? 예, 네,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봐서 제가 이걸 맞춰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무감이 너무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제가 큐브를 샀잖아요. 두 개. 아들 거 하나, 아들 제 거 하나. 맞추기를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잘 알아봤더니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머리로 맞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켜놓고서 막 맞췄어요. 이제 결국 실패했는데 우리 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디 좀 1박 2일로 어디 다녀올 날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공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 거실 그 테이블 위에다가 그 큐브를 다 맞춘 큐브를 딱 이렇게 케이스 위에다가 아주 잘 보이게 딱 올려놓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보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기대하면 아버지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기대하면 아버지는 하신다. 아멘. 제가 그거 왜 했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데 진짜 잠잘 시간 쪼개가면서 제가 새벽 1시까지 그거 마쳤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아들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섯 면 맞추기를 시도하고 계셔. 우리 아버지를 방해하지 마.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정말 온 힘 다해서 큐브를 사고 온 힘 다해서 맞추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기대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여섯 면 맞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영적 교훈이 나오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맡기라. 아멘. 맡겨놓으면
집에 와보면 벌써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암문맥에 있었던 한 가지 비유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앞에 무슨 비유가 있었는가? 그 비유는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라고 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부들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경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거기서 나오는 소출의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해가 좀 지나고 나서 그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종이 갔을 때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그리고 그 소출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아들까지 보내는 겁니다. 비유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생각하죠.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만큼은 이 농부들이 존중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존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그 농부 전부를 죽이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포도원 소작농,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 비유였어요. 이 비유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 불충성된, 그 믿지 못할 그 소작농들, 그 농부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포도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낸 그러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그들의 인생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서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 앞에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눈앞에 드러나게 내게 들려주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알고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더 체포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정말 이상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율법학자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냥 통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암송할 만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 예배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정작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만 잘 알면,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도 금방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금방금방 무릎 꿇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예배 잘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이건 말씀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신앙의 중심의 차이예요. 신앙의 중심의 차이.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느냐, 나 자신이 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말씀이, 그들이 아는 예배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중심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 말씀을 잘 알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줄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에 오지 않고 언제나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 중심적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떠나야 하느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적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내 인생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심적 신앙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은 가장 능력이 없는 신앙이에요. 나중심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중심적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중심적 신앙에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먹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실행을 못 옮겨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아직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 중심적 신앙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담대해질 것 같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에게 용기가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 너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것을 진정 내가 믿고 실행하면 내게 진짜 용기가 생길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울까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두려운 이유는 실은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존재.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신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관점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내가 나 중심적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당황해요.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당황할까요? 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분을 쫓아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마귀 앞에 무릎을 꿇든지 영적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당황하고 그 아들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까닭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나 중심적 신앙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 신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도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셨지만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반응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모세나 백성이나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처한 상황도 동일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백성들은 우린 다 죽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일어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고 모세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중심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 신앙에서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줄기를 바꾸셔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도 남들 인생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는지 나 중심의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 타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나 중심적 신앙에 머문 인생.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인 채 하는 첩자들을 보내는데 이 첩자들을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의로운 사람인 척을 하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그 가운데 트집을 잡아서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그 까닭은 공식적으로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면 총독의 손에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손에. 그래서 결국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사형의 그 언도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에게 넘길 구실을 지금 찾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첩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는 질문의 도입부가 나와요. 본격적인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도입부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아주 좋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주죠.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이들은 첩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저는 이들이 하는 말을 보고서 은혜 받았어요. 예.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까? 하마터면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도까지 하마터면 진짜 실제로 큐티도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지,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따라 가르치시는 분이시지. 근데 말이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의 끝을, 마지막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뭐를 가지고 있었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신 바로 그분,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가르치시는 정확한 교사가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하지 않은 거죠? 이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너무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학자들도, 인본주의자들도 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능력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절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인생에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 여러분 모두 다 외우고 계신 한 말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웬만하면 이 말씀은 외우고 계시죠? 예, 간혹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지 헷갈리지만, 그러나 우린 모두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믿음이 되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셨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내 인생도 바꾸시리라. 믿음이죠, 믿음.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에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자, 22절 말씀의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이 바쳤던 이 세금의 종류는 인두세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내야 하는 세금이었어요.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는데 매해 한 데나리온,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기 싫었던 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가 이 화폐를 만들 때요, 이 화폐에 황제의 형상을 새겨놔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그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형상이, 얼굴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나리온 안에 새겨진 그 황제에 대한 표현은요, 영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황제, 최고의 제사장인 황제에게 이 데나리온을 바치는 세금이거든요. 황제 숭배 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금에 대해서요, 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주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걸 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걸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세속주의적이었던 헤롯 땅, 헤롯의 편이었던 사람들은 이것도 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주 의견이 갈리면서, 하지만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내는 것을 싫어했던 바로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그들의 질문은 양날의 칼과 같았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는 이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고, 반대로 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국가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범법자, 법을 어긴 자. 그럼 바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들은 바로 총독에게 넘길 작정이었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처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두세를 낼 때 쓰는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거라.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를 보아라. 그 형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데나리온에는 황제 형상과 황제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긍정을 해도 걸리고 부정을 해도 걸려요. 뭐 진퇴양난이죠. 예수님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정말 새로운 영적 교훈이 담겨진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그 세금 내는 것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을 그렇게 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심으로써 단순히 세금 내는 것을 긍정했다고라고만은 볼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그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자신을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이사마저도, 그 가이사마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세계 최강대국에 있는 로마 제국마저도,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지구 속에 있는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단순히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는 가이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 가이사의 것을 뭘로요?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전, 가이사의 것.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뭐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함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멘.
아멘.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군지가 나와요. 누구시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 영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내 인생의 존귀함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 존귀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스펙으로, 나의 조건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 삶의 상황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한 일로 나를 평가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실패를 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내 인생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제품들을 보세요.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 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어떤 제품의 디자인이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여러분, 곰인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곰인형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곰인형이 있고 테디베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테디베어와 그냥 곰인형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디자인이 달라요. 형상이. 여러분, 제가 지금 곰인형을 만들 때 제가 아무렇게나 곰인형을 만들면 그냥 싸구려가 되고요. 테디베어의 형상을 따라 테디베어의 형상을 맞추어서 곰인형을 만들면 테디베어가 되고 테디베어가 되는 그 순간에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명품과 짝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어요. 짝퉁은 물론 쌉니다. 그러나 짝퉁도 급이 있죠. 예, 뭐 아도니스라든가 나이스 이런 이제 짝퉁은 너무 이제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명품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짝퉁이 있어요. 거의 뭐 완벽하게 똑같은 짝퉁이 있어요. 그런 짝퉁은 짝퉁도 매우 비싸요. 그 안에 명품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오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외쳐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내가 좋은 학교 갈 때부터 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스펙 하나를 갖췄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스펙이에요. 이 스펙은 여러분의 몸에 새겨져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이쁘냐 못생겼느냐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의 외모와 관계없이. 아멘. 예. 축복해요. 거울 볼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했거든요. 바치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은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치는 것보다는 내가 움켜잡기를 좋아해요. 내가 손에 붙잡고 있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가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실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불만거리기도 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바치라고 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새로운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움켜진 인생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인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인인 인생, 이 사이에 어느 쪽이 낫겠는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피해를 주기 위해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 내 인생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잡으면 내가 책임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드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계속 마찬가지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 조건을 갖추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요.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믿는다는 표현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나타나는 일 뭐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드려지면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잡으면 나 혼자 먹고 끝나고요. 이것을 내가 잡지 않고 주께 드리면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5,000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내게 돌아오는 몫은 한 광주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드리면 사라지지 않고 드리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드려지는 인생이 되세요. 마음 놓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드리는 인생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것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의미, 그것은요, 목적하고 관련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쓰느냐가 바로 그 목적을 향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나는 돈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권력을 성취하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권력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한번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살아야 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인생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목적에 충실할 때 가장 평강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에 충실해지기 시작할 때 즉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즉시 사람을 찾아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나는 자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생겨요. 그때 사람한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엎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인생을 향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목적,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가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만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중요 이슈가 가이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그에게 뭔가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세상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가이사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언제나 가이사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 권세 때문에 내 인생은 좌지우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게 뭐가 필요한가요? 더 큰 세상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보다 큰 권세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는 그 사실이고 나는 이미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니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권세 앞에서 흔들리고 세상의 가이사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은 다시는 가이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은 다시는 세상 권세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가이사에게 드려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 드려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드려지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생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과 혼육을, 우리의 삶을 주께 위탁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쇠하고 망할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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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소서. 예 주님 예 아버지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 우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인생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 까닭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로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근심을 주님의 손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셨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 근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문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허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실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상처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리세요. 주님, 내 상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슬픔을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드려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소서. 드려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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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드려지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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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이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 받으소서. 내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께서 행하소서.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내 모든 것은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루실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눈으로 주님께 영광하게 하시네. 모든 힘이 그 세월을 주하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찬양합니다.